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국악예술단 단장과 한국국악교육원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행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장구 앞에 앉혀놓고 마을 어른들에게 장구와 소리와 춤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참 싫고 창피해서 어머니가 미웠었어요. 어느 때는 어머니가 흰 수건을 들고 손끝은 이렇게 하고 발끝은 이렇게 하고 하며 춤 사이를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참 소리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장구 연주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어서인지 한 20년 전쯤 되었나?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국악이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고 어머니에게 배워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악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다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찾던 곳이더라고요. 모든 수업 과정을 내가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내가 부족한 것은 언제라도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전공만 할 수 있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우리 전통공연예술학과는 성악과 타악과 무용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공연 분야는 실습이 중요한데 사이버 대학이 크게 도움이 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인터넷 강의라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강의 내용도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실기센터가 있어서 직접 가서 배울 수 있으니 좋았고요. 또 교수님들 지도 아래 진행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졸업을 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배움의 길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국악 체험 수련원을 만들고 많은 외국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국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늘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국악인으로서 살아갈 자양분을 항상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에게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